경희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응급의료 전용 24시간 닥터헬기가 국민 생명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. 시간대와 지역 구분 없이 현장을 누벼 2, 3일에 한 명꼴로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. 지난달 4일 평택의 한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에 깔려 목과 골반을 다친 남성. 기도 확보가 안 될 경우 자칫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닥터헬기가 현장으로 즉시 출동했습니다. 좀 어때요? 1분 1초라도 줄이기 위해 기내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대학병원까지 15분 만에 이송해 수술을 실시했습니다.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은 덕에 무사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. 24시간 운영되는 전국 최초 응급의료 전용 경기도 닥터헬기. 지난 9월 4일 첫 운행 후 10월 12일까지 39일간 출동 횟수는 총 19건. 이를 통해 중증 외상 환자 17명의 생명을 살렸습니다. 출동 건수의 절반 이상이 실제 구조 현장으로 날아간 현장 출동이었고 수술이 가능한 큰 병원으로 옮기기 위한 출동이 7건입니다. 시간대별로는 야간 출동이 6건, 충청남도 등 타 지역 출동이 1건입니다. 주 야간 지역 구분 없이 현장을 누벼 2, 3일에 한 명꼴로 생명을 구한 셈입니다. 학교 운동장과 체육시설 등을 헬기 이착륙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확대한 것도 한몫했습니다. 앞으로도 응급의료 전용 헬기가 주 야간을 가리지 않고 순행하면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경기도는 닥터헬기의 원활한 구조 활동을 위해 계류장과 주 헬기장 등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. 경기CTV 최창순입니다.